못 일어나 이른다. 하려고 마음먹었나? 안 됐었나? 된다 이제. 하반기 운에 건물이 올라가. 나갔던 돈 이제 들어와. 먹고 놀았나? 이래. 괜찮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서련아 교생 장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물어볼 띠는요. 하반기 운세 중에 시작 쥐띠인데요. 쥐띠 어떨지, 하반기 운세 어떨지 나이대별로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9. 슬프지? 괴롭지? 자, 올해 기운은 막혔다고 너무 슬퍼나 하지 마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올해 29의 쥐띠가 좀 안 좋아요. 안 좋긴 한데 9시 잘 넘기세요. 돈도 좀 센다. 주식 하지 마이 올해. 그걸 단타라 그러나?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거. 그거 잘못했다가 폐가 망신한데. 공부해 공부. 돈 잃어버렸다가 후회하지 말고. 자, 헤어지는 인연이 많아. 근데 상반기 운에 헤어졌다. 하반기 운에도 만날 기회는 크게 없다. 특히 7월달. 근데 달보다 묻잖아. 새벽에 태어난 사람. 슬프다. 지금 삼재라도 찌띠 다 괜찮은데 근데 29의 찌띠들은 좀 많이 안 좋아요. 삼재 꼭 풀고 가시고 9수 꼭 풀고 가시고. 이 기운들이 나를 지금 갉아먹고 있어. 쥐가 갉아먹듯이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요 갉아먹는 거 요거 잘 좀 거두세요. 자, 41의 찌띠. 못 이뤘나? 이룬다. 하려고 마음먹었나? 안 됐었나? 된다 이제. 하반기 운에 건물이 올라가. 나갔던 돈 이제 들어와. 먹고 놀았나? 이래. 괜찮아. 특히 1월달, 11월, 12월. 아, 운 좋아. 하반기부터 정말 좋아. 이거 계속 가. 쭉 가. 이 기운이. 이거 오씨, 친구하고 싶는데. 53살 찌띠. 다 이루어요, 이제. 이제 이루어요. 고생 많았어요. 사랑도, 돈도, 문서도. 이동하려고 생각하시면 하세요. 하반기 운에. 새롭게 뭔가 시작하셨나요? 즐거울 거예요. 자, 이런 분도 올해 주식 투자도 조금. 삼재라도 나갈 삼재라도 돈 나가는 건 아니야. 뭔가 잡으라는 운이거든. 공부 좀 열심히 좀 해보셔. 대체적으로 다 좋은데 정말 좋은 사람은 11월달. 아마 내 생일달이네. 6월달, 11월달 태어나신 분들. 뭔가 새롭게 재미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하세요. 이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날삼자라고 해서 나가는 거, 뭐 움직이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때. 이사하셔도 됩니다. 금방 달 집어드렸죠. 요 두 달은 괜찮아요. 65세. 하나는 슬픈데 하나는 좋아. 집안에 좀 상이 날 것 같아. 나쁜 상 아니야. 상문을 비쳤으나 그 상문 때문에 내가 뭔가 풀려. 가족이 풀려도 풀리고 내가 풀려도 풀리고. 근데 뭔가를 바꾸려고 생각하셨나 봐. 5수인데 삼재야. 근데 악일수와 악일수를 만났는데 더 나빠져야 되잖아. 근데 악은 악을 낳는다고 그게 부딪히면서 있잖아. 깨져버려. 뭔가 풀리라는 언니야. 77의 찌띠. 이분들 문서 갖고 재미볼란가 봐. 지금 뭐 땅 내놨어요? 집 내놨어요? 지금 안 나간다고 발 동동거리지 마세요. 하반기 운이 되면 될수록 나에겐 상승의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찌띠들이 올해 운수가 금전도, 가정도, 사랑도 이루라는 운이에요. 삼전대 왜 그래? 복삼전가 봐. 찌띠들 다 괜찮아. 그 중에 몇몇 힘든 사람 있겠지. 월, 달을 모르니까. 달과 일을 모르니까 힘든 사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한 연애의 기운만 봤을 때는 찌띠들 괜찮습니다. 자, 근데 단 상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문이 나쁜 상문은 아니에요. 뭐 하늘의 명은 하늘이 정하잖아. 갖고 가셨다. 대신에 나쁜 것을 갖고 가십니다. 좋은 것은 나에게 남아.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운 조금 우리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투자가 됐고
상문이 됐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내가 포함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